그쪽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저. 어, 저 죄송해요. 저는 그쪽 아닌데. 아 저도 아니에요. 아니 야. 어. 안녕하세요. 아 타투이스트 맞으시죠? 네, 아 타투 그 연락하신 분 맞죠? 네, 어, 아 되게 잘하신다 그랬는데 부산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타투이스트 덴버예요, 덴버. 아 덴버예요? 활동형이? 네. 오, 아 되게 타투 잘하신다고. 네, 저는 뭐 타투. 네. 제가 창조한 거 있잖아요. 네. 창작한 거. 네. 그런 것만 그래요. 그냥 뻔하게 사람들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은 싫어. 완전 싫어. 그거는 그냥 생명력이 없어. 때타올로 그냥 싹 밀고 싶어 그냥. 자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 당연하죠. 스타일이시구나. 네. 근데 서울 분 같은데 왜 부산까지 내려와서 타투를 하세요? 아, 제 타투가 되게 네. 부산스러워요. 부산스럽다는 게 뭐야? 부산스럽다고.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보여지는 거는 또 그럴까봐 조금 은밀한 곳에 하는 거 있잖아요. 좀 가려진 곳에. 아, 가려진 곳? 네, 그런 그러니까 쪽에 보여주기식 타투. 말고? 네, 네, 그런 타투를 좀. 아 그러면은 네. 허리 쪽 밑으로다가 네. 엉덩이 쪽 부분에 타투하는 거 어때요? 거기는 아무도 안 보는데. 오, 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섹시한 느낌 확 나요. 거기가 완전.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그럼 좀 몇 개 보여드려요? 네, 네. 오늘은 그냥 네. 뭐 도안만 보시고 내일 오면은 바로 타투 박아드릴게요. 어, 샵이 따로 또 있으신가요? 아, 있죠, 있죠.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엉덩이 그림을 가지고 다니세요? 야, 저는 여기에 다 신체가 다 있어요, 여기 안에. 어, 준비성 여기 도안 굉장히 많아요. 아, 장난 아니야. 잘 그리셨네. 네, 진짜 많아요. 자, 그러면은 네. 섹시한 느낌? 어, 좋아요. 섹시한 느낌이면 네, 남자도 섹시할 수 있죠. 자, 보세요.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선 몇 개면 끝나 그냥 이렇게 얼굴 이렇게 있고 네. 느낌만 봐 느낌만 네. 네. 이렇게 작품명 네. 이런 여자 만나고 싶다 이게 아니 거기다 저 꼭지를 그리시면 네. 별로예요? 섹시한 아. 섹시한 느낌 아니 이건 너무 거대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이거? 혼자 볼 건데 뭐. 아 저 꼭지는 너무 좀 적나라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비키니 입혀드릴게요. 이렇게 비키니 이렇게 입혀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입혀드리면은 요거 네. 작품명 내가 좋아요 누른 인스타걸. 이게 뭐예요? 되게 많아요. 인스타 이거 올려다 보면은 이거 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진. 그런 사진만 계속 보시니까 이런 사진 무조건 하트 눌러줘야 돼. 그 예의예요. 안 할래요. 엉덩이가 가슴이 되는 건 별로요? 네,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섹시한 건데. 아니요. 다른 거. 그럼 뭐 어떤 거, 뭐 어떤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아, 제가 사실 가족들 네. 담는 뭐 의미 같은 게 있죠. 제가 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랐거든요. 있지 그런 거 있어요, 있어. 알죠. 자. 네. 엉덩이 사진이 또 있네요. 네, 계속 많아요. 예. 네. 그림이구나. 네.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네. 이렇게 선 몇 개로 제가 이미 다 세게 담아줄게요. 여기다가 네모 이렇게 딱 이렇게 오. 이렇게 네. 자 이거 하고 물구나무 딱 서면은 이제 작품명 A45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있을 때 잘할 걸 기리세요 몸에다 새기고 기리면 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 계세요. 아이쿠 살아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 묘비만 이렇게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그거 그냥 무덤이잖아요. 무덤덤하게 살으라고. 아니요 안 할래요. 그 이거 의미 있는 건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별로요? 네 별로예요. 그럼 뭐 어떤 느낌? 귀여운 거 없을까? 귀여운 캐릭터나 뭐 캐릭터 네, 네. 캐릭터 신장 얘기하시지. 있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저는 막 그냥 갖다 쓰고 이런 거 싫어요. 자 엉덩이 그림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는 여자 엉덩이인데 죄송해요. 뭐가 달라요? 제가 잘못 봤어. 딴 걸 봤어. 내 엉덩이 아니고. 아 본인 엉덩이에요 이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때요? 작품명 피치 못할 사정. 그냥 엇빛이 따라 그리실 거죠? 아니야 엉덩이가 그건 뒤통수인데 이거는 엉덩이가 눈이 앞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 앞에 나 이유가 아, 있어. 별로예요.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별로? 창작이에요? 그대로 따라한 거지. 이거 싫어요? 네. 아 근데 눈이 착해 보이는데 이거 싫어? 아 별로. 캐릭터. 네 캐릭터.
캐릭터 내 그려놓은 거 하나 있어. 이거 이거 어때요? 이거 그러면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뒤집으면 이제 저기 페페잖아요. 이거 작품명 페페로니 피자. 그냥 페페잖아요. 아니야 페페로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뭐가 달라요? 걔는 눈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얘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위로 흐르죠 눈물이. 아니 별로. 이거 별로요? 네 별로. 누가 엉덩이에 페페를 그리고 다녀요? 아 이렇게 까다롭지 이분? 알았어 그럼 이거 아 이거는 동그라미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동그라미. 그래요? 네 여기에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색칠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간호사 언니 주사는 여기다 놔주세요. 아니 관역을 작품. 그려놓으면 네. 주사를 간호사가 놓는 게 아니라 멀리서 꽂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꽂히면 돼요. 아니야 너무 아플 것 같아. 별로요? 네. 알았어 그러면은 화끈한 거 없을까? 화끈한 거 좀? 화끈한 거요? 알았어 그러면은 그래도 타투인데 네. 화끈한 거 있어 자. 아유 이거는 옛날에 어떤 사람 주문한 건데 가슴이네요 이건? 잘못 나온 거예요 이건. 화끈한 거는 요런 느낌 있어요 여기 네. 여기에 확 이렇게 막 이런 화려한 작품명 매운 거 괜히 먹었어 여기 막 터진 거야 어제 먹은 불닭볶음면 목욕탕을 어떻게 이러고 가요? 왜 이렇게 화끈한 거 엉덩이 안 할래 하나만 더봐 그럼 여기 그냥 이 위에다 그려줄까요? 글씨 많이 쓰잖아요 레터링 그래 레터링 간단하게 좋겠네요 그런 거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하고 네. 한글로 영어는 이제 옛날 그거예요 요즘 안 해 그런 거 네. 한국 그 네. 세계화 한글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딱 나가는 곳이라고 네. 거기다가 적는다고 나가는 곳 나가는 곳이 뭐예요? 네. 들어오기도 해요? 네? 여기 들어오기도 해요? 무슨 소리예요? 나가기만 해야 되는데 에? 대장내시경 빼곤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쪽이에요? 아니에요 저 죄송해요 저는 그쪽 아닌데 아 저도 아니에요 아니 나가는 곳이 뭐예요 이게 아니 엉덩이 그냥 때려쳐주세요 그냥 엉덩이 엉덩이 싫어요? 엉덩이 아니 딴 데 안 돼 사실 제가 음악하거든요 네. 음악하니까 이제 뭐 그런 감성을 담는다든가 감성을 네. 한글로 발등에 발등에 독특하다, 독특하다. 발등에다가 네. 음악의 악자 네. 왼발에다가 네. 그리고 내 음악에 힘 취해라 네. 취해라는 뜻으로 오른발에다 취자를 써요 네. 악취요? 네 발에다가? 괜찮지 않아요? 이거 근데 의미 세게 담은 건데 악취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에 취해라 내 음악에 그러니까 악취라고 네. 발에다가 그러니까 음악에 취해라 이게 냄새가 아니에요 음악에 취해라 악취라고 적혀있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싫어요? 네. 그럼 뭐 여기 개드랑이 쪽으로 개드랑이 여기 개드랑이요? 네 개드랑이 아 겨드랑이 네, 개드랑이 쪽에다가 네. 그 한글로 아래서부터 네. 리구엽 이렇게 옆구리? 네 한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옆구리라고 적나요 여기다가? 네 개드랑이에다가 옆구리요? 네 저희 딴 사람한테 할게요 저 싫어요? 네 별로예요 네. 아니 개성이 없네 사람이 아유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쓸데없이 내 시간만 뺏고 이거 스케치북 값은 주고 가야지 참나 아유 타투 관심 있어요? 부산 아가씨 저기 지금 눈썹 문신 할 때 된 것 같은데 부산의 정체성 세게 담아가지고 제가 여기 갈매기 어때요? 눈썹에 별로요? 장사 더럽게 안 되네 그러면 혹시 이거 더 안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나가는 곳인데 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아